아, 오늘 오전 중에 또 얘기가 나왔던 게 민주당 쪽에서 윤 대통령을 검찰 고발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궁금한데요. 우선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제 몰려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뽑는 것은 민주당에게는 그 이 패종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제가 여러 차례 그렇게 공개적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제 페북을 통해서도 얘기했고요. 그런데 역시 개딸들이 워낙 무서운지 뭐 국민 민심은 관심이 없고 개딸심에만 그냥 의존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스스로 이게 뭐 잠이라는 길로 가는 거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 그분이 가져왔던 사법 리스크는 지금 1년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작년 추석 전부터 제가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할 때요. 대선 국민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10가지가 넘는 의혹 이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 의혹 덩어리 갈수록 하나씩 증거가 더 나오고 있고 확실하게 뭔가 이제는 손에 잡힐 상황이 돼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무작정 방탄 조끼만 계속 입히더라. 그러면 그 스스로 망하는 길이다.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그 폭발 직전이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구나. 진실의 힘이 워낙 무서운 거니까 증거에 의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겁날 것이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하고 터무니없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짓지 않는 한은 임기 내에는 사실은 그 어떤 수사나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민주당도 당연히 알 텐데 그런 속에서도 고소를 했다. 그래서 참 그 점을 좀 그 점이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요. 공소시효가 3일 남아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 말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중단된다 치더라도 그 3일밖에 안 남은 그 기간을 갖고서 예. 이걸 뭐 처리를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안 될 거 빤히 알아요. 근데 왜 저러느냐. 이건 물귀신 작전이다. 어허. 그리고 뭐 기왕에 이래 됐으니까 막 재라 뿌려보자. 뭐 이런 생각 아닐까.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김혜경 그 부인 되시는 뭐 김혜경 여사 그분의 법카 의혹 이것도 지금 뭐 핵심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증거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객관적인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늪에 빠지면 정말 늪에 빠지면 살기 위해서 구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늪에 빠졌습니다. 내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로프를 던져달라 그래도 그러지 않고 혼자서 막 발버둥 치고 하면 계속 늪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더 늦기 전에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 민주당이 다 같이 공멸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추석을 앞두고서 제가 그 국민의 원내대표를 하면서 이재명 그 당시 그 민주당 후보였죠. 그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이 부정부패에 어마어마한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그 이슈에 대한 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그 원내대표실에 걸었던 백드랍이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네. 국민들 화천대유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시절이에요. 저도 몰라서 처음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황당히 짝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이슈가 작년 추석에 국민들끼리 만나면 화천대유 하세요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 그 조금 어찌 보면 그 시니컬한 그런 그 인사말들이 돌았단 말이죠. 그 아픈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추석 밥상에 어떻게든 이재명 게이트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렇게 거의 발버둥 치듯이 몸부림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다 이 추석 민심에서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다들.